K9 자주포에서 굉음과 함께 포탄이 연이어 발사됩니다. 해안 쪽을 향한 전차포에서도 굉음이 일며 폭탄 수발이 발사됩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맞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의 2배 정도인 40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구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합의 체결 이후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도발은 오늘까지 모두 16차례 있었지만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남측의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대응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